네, 100m 중距離 여자 우승자 이은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전남체육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은빈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오늘 기록이 12초 34, 뭐 그렇게 잘 나온 기록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그만큼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대기하는 동안에도 오전부터 비가 좀 계속 내렸잖아요. 오늘 좀 천천히 뛰자, 부상 없이 뛰자 이런 생각이셨나요? 아니요, 그래도 스타트가 좀 안 좋아서 최대한 열심히 끝까지 뛰어보자 하고 뛰었어요. 그래요. 오늘 너무 잘 뛰어줬고요. 그러면은 이번 대회에서 200도 뛰나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200대 원래 그 우리 25초대 초반이 목표였잖아요. 그 목표 이번에 볼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그 예선을 좀 봤는데 너무 잘 뛴다. 좀 뭔가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어떤 부분들 좀 중점 두면서 연습했나요? 스타트를 중점으로 연습 많이 했는데 스타트가 이번에는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네, 또 이런 그 선수들의 그 강점을 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안 되나 싶긴 한데 저는 이은비 선수의 장점이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얘기 좀 듣나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코치님께서 어떤 걸 좀 준비하면서 이거를 좀 강점을 살리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시나요?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힘을 더 키워서 초반에 더 나갈 수 있게 하는 걸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은비 선수를 지난해부터 좀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단거리 선수로서의 목표가 전문적으로 좀 잡힐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워낙에 강자니까. 내년에 이제 고등부 올라가잖아요. 고등부 올라가면 좀 목표가 있나요? 고등부 올라가면은 이제 아시안게임 출전을 목표로 열심히 해서 꼭 11초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11초 99 끝잖아요. 우리 그 같이 목표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1초 99를 뛰면은 우리 부모님께 이거 하나 해주세요 하고 공약 한번 걸어볼까요? 이런 순간에 걸어야지 나중에 좀 들어주십니다. 11초 때 들어오면은 엄마 아빠 사랑을 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함께 엄마 아빠 사랑.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보면서 내 딸이 달리기를 저렇게까지 잘하나 좀 이렇게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좀 뭐라고 좀 말씀 주시나요? 엄마 아빠는 항상 자만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항상 하셔요. 그래요.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좀 목표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또 지금 시합이 두 번째 뛴 거잖아요. 남은 시합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럼 올 시합 동안 내가 이뤄내고 싶은 게 11초 말고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스타트 자세를 한번 제대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나중에 다시 보고서 그때 인터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비 선수 만나봤습니다.